됐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두 박사 설까치에 인사드립니다. 아, 여기는 충청남도 예산 출렁다리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출렁다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 지인이 이 호두 파이 집을 하고 있습니다. 호두 파이 집을 지금 이 출렁다리 옆에서 하고 있는데 호두 파이, 피칸 호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예당 저수지인데요. 예당 저수지인데 예당 저수지입니다. 예당 저수지고 지금 이렇게 박상민이 모델로 되어 있는 라이브 호두 파이집인데요. 지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잠깐 우리 사장님 이 호두 파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호두 파이가 이 대형 이 오븐이 있고요. 오븐이 있고 이게 지금 이 호두 이게 이쪽이 호두 파이고 요게 피칸 파이입니다. 이게 피칸 파이고요. 사장님 이 호두 파이 집은 언제 오픈했나요? 9월 1일이래. 아, 9월 1일, 작년 9월 1일 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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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피칸 호두 파이죠? 네네. 네. 미듬 사이즈. 스몰 사이즈. 예. 예. 그 스몰 사이즈는 지금 얼마입니까? 스몰 사이즈 피칸 12,000원, 호두 파이는 10,000원. 아, 그러니까 피칸이 조금 더 비싸네요. 네네. 네. 예, 예. 맞습니다. 이 호두, 박사가 지금 이 피칸 호두하고 호두 파이를 지금 이렇게 그 저희가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충청남도 예산에 출렁다리에 오시면은 임페리얼 호텔이 있습니다. 임페리얼 호텔에 호두 파이집이 있습니다. 호두 저희 예당 호두 파이집인데요. 우리 사장님이 저하고 아주 절친입니다. 절친.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꼭 호두 파이 맛을 보시고 가시고요. 여러분들 이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사장님 이게 택배로도 가능하나요? 네네네. 아 예. 택배 전화 주문 전화. 아 010. 아 예예. 예. 잠깐만요. 에? 010. 0528. 5228. 8034. 8034. 34. 네. 아 예. 일로 여러분들 주문하시면 이렇게 택배를 보내드립니다. 이 정말 건강에도 좋은 호두 파이, 또 피칸 호두 파이, 여러분들 예당의 호두 파이 집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까치.